지난 7월 조계사가 운영 사찰에 지정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지역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1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중림복지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어제 복지관 야외 주차장에서 우리 동네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 주제는 주민을 잇다 문화를 담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고 지역 주민과 단체의 참여를 통해 연결고리를 만들고 예술과 전통문화를 접목해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김길성 서울중구청장, 조계사 주지지현 스님, 이윤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기념식에 동참해 축하했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들을 표창했습니다. 지역사회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이 부분의 조계사도 든든한 큰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주년 기념 축하드립니다. 이날 조계사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무료 급식소를 위해 중구청에 1,000만 원 상당의 백미 2.5톤을 전달하는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중림동은 중림사회복지관 중심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걸 위해서 도와주시는 여러 구성원들이 우리 동네의 구성원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계사에서 또 오늘 개관 11주년을 축하한다고 쌀 250포대도 또 후원해 주셨어요.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복지관은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로 환경보호 선포식을 진행하며 환경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야외에는 바자회와 먹거리, 체험부스 등이 복지관 내에는 주민 참여 시화전과 호박마을과 남대문 쪽방의 사진을 볼 수 있는 마을기록 전시회가 열려 보고 즐길 거리가 다양했습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야외 부스에서 차를 마시며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현 스님도 복지관 내부 층마다 세심히 살펴보며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중림복지관은 조계사라는 든든한 버팀목 아래 중구에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